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진흥과장 서승일입니다. 오늘 그 디지털타임스에서 그 주최하는 디지털인사이트 2015에서 오늘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개념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발전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그 정부에서 인식하는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관련 시장 현황과 여건 분석, 그 법 주요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약간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전기에 빗대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전통 IT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은 워낙 잘 아실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ICT 산업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 우리가 ICBM 뭐 이야기하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CBM 컨셉으로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ICT 산업의 새로운 기술로서 ICBM이 등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단 IT 활용 방식이 직접 구축복이 아니라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는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ICT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ICT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많이 활성화되는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서 논의되는 것은 IT 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용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ICBM 맨 나오듯이 IoT나 빅데이터나 모바일이나 같은 ICT 신산업, 신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런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적인 변화로서 IT 산업이 지금 작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죠. 지난 정부 때부터. 그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그 성과 나타나는 형태로 가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퍼스트 파르시라고 유명한 또는 페더램프로 유명한 그러한 정부군의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클라우드가 많이 확산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뭐 나사나 비롯해 많은 연방정부에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까지 발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EU와 일본 역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ICT 산업과 ICT 인프라를 혁신시키는 그런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서 많은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아마존이나 셉이나 엔티티나 등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바꾸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시장을 또는 기존 시장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밑에 보시면 시스코에서 2014년도에 대처한 바에 따르면 전체 트래픽의 한 76%까지 곧 조만간 클라우드에서 트래픽 발생할 거다 라고 예측하는 자료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클라우드 그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를 저희들도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률이 한 4.
6% 정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산업은 한 20% 이상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ICT 산업, 소프트 산업인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 성장률 중에 많은 부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 세계 시장에서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 역시 한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국내 시장도 33% 정도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이아스, 파스, 사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스가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한 70% 이상으로서 사스 시장이 그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아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등장에 따라서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도 등장해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입니다. 그래서 사스는 현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스 비중이 낮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세계적 트렌드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사스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클라우드 기업들 보면은 현재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활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스를 보면은 셀즈포스닷컴이나 구글이나 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파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아스도 대규모 인프라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아스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어떤 자본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능한 그런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시작은 됐죠.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한국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되면서 사스든 파스든 이아스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국내 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서 규모 경제라든가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클라우드를 지금 이용하는 걸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은 한 40% 정도가 이용했고 공공도 많은 부분이 또 연방정부 같은 경우도 한 42%, 지방정부도 27% 정도 공공에서도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3.3%만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볼 때는 국내에는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 활성화 안 됐다는 것은 국내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현재 허용은 되고 있지 않고 대신에 공공 부분에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방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전에 있는 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산업의 현재 여건을 저희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정보화 이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서 이룩한 그런 ICT 인프라는 우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새로운 ICT 신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라 볼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인력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현재로서는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시장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 이번에 지난 3월에 통과되고 9월 달에 이제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법을 발단으로 하여 또 공공기관에서 좀 이용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한 3% 정도밖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간 부분의 그 클라우드 시장을
어떤 그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한국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희들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을 했고 이 법은 이제 9월에 시행 예정이고 지금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의 대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취지 속에서 앞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집행해 나갈 겁니다. 이런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크게 첫 번째로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ICT 산업의 신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유성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법에 담겨진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정부 계획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총리,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계획을 정부 계획으로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어떤 정부 지원 체계를 이 법에서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능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CT 인프라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파리시를 이 법에도 담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기존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제도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신기술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제도들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 제도들을 개선한 내용이 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보면은 공공기관이 어떤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해보다는 민간 기업이 구축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선언적인 조항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이런 조항도 없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아마도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아마 공공기관에서 좀 민간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많이 있죠. 국내 각 업종별로 뭐 의료면 의료, 교육은 교육, 문화는 문화, 업종별로 많은 인허가 제도가 있는데 그 인허가 제도 내용 중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주로 자체 구축을 의미하는데 자체 구축은 바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자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고 아울러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것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전산 시스템 내용 중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빌려서는 것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어떤 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법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계나 실태 조사 등을 통하면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를 많은 기업이나 많은 이용자들이 안 한 이유는 막연한 그 보안 우려 때문에 이용을 안 합니다. 그 내 정보가, 내 데이터가 내가 직접 구축한 내 PC나 내 시스템 있지 아니하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내 정보나 내 자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안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안전하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갖춰야 될 품질 수준이나 성능 수준,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등을 어떤 고시를 하면 그 고시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 정보 보호 보안성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한테 내 정보를 맡기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그 정보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적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하는 그런 조항을 마련했고 아울려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에 발생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그런 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시켜놨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이용자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이용했다는 걸 본인 입증을 됐었는데 클라우드 법에서는 클라우드 특성을 감안해서 이거는 본인이 입증할 필요 없고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만이 사업자가 책임을 면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다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이 세 번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는 정책을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법 제정 계기로 해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어떤 ICT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해보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신시장이기 때문에 신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어떤 ICT 자원 활용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국가 혁신을 해보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력 확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바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술이 한 미국 대비 한 1.5년 내지 2년 정도 뒤쳐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1.5년, 2년 하면은 참 기한이 짧아 보이지만 이게 계속 이 격차를 못 줄이게 되면 계속 1.5년과 2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격차를 급속히 메꾸기 위해서 어떤 R&D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클라우드 관련 R&D를 140억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해 나가겠다. 그걸 통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격차를 시급해서 나가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클라우드, 물론 빅데이터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그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파스라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클라우드 시대에는 어떤 우리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 지금 현재 단계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ICT 기업이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다음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도 있고, 기업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한 많은 기업들이 출연되어서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상황에 따라 맞춰보면 우선 클라우드 기업으로 많은 소프트 기업들이 창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소프트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공고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스 개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소프트웨어 그 육성 사업 중에 소프트 기업 육성하는 그 R&D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GCS 사업,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 사업이나 MOS 사업, 마켓 오리엔트 소프트 사업이나 이러한 R&D 사업을 통해서도 어떤 그 클라우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그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체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대 정부 간의 협력이나 어떤 그 국내 기업이 미국, 일본,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시장 진출한 경우에 정부 역할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어떤 해외시장을 뚫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IT를 양성 또는 소프트웨어 양성해서 많은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되는 과목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관한 어떤 기술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한 클라우드 기술 교육을 시킴으로써 기존 인력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가장 대규모 시스템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이 있는 개발자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개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클라우드 데이나 아니면 또 매해 한 번, 올해는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엑스포 등을 통해서 어떤 국내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데이나 클라우드 엑스포에서 그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ICT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 정부화를 하면서 어떤 산업 육성과의 연계성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번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은 어떤 국가 혁신을 하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산업 육성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인 지금 상에서는 어떤 정부와 사업 예산 편성 지침에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어떤 검토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그 클라우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어떤 국내 기업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시스템을 직접 자기가 직접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노력해야 된다 선정 조항이 되고 세부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클라우드법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으로서 보안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부분에서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서는 그 산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에 한 천 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천 개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거기 있는 중소기업들은 IT 활용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보면은 IT 활용하기가 너무나 활용하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고 늘 최첨단의 ICT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거의 더 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전문 인력 없이도 ICT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음에 우리 ICT 업종에서는 클라우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뭐 조선, 뭐 기계 같은 기존의 산업들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융합 시범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규제 개선입니다. 아까 많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전산 시스템 관련되는 규제들이 클라우드 여건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현재 조사되기로는 50몇 건 정도가 클라우드 방식에는 안 맞는 규제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클라우드 방식이 안 맞는 규제는 클라우드 방식에 맞도록 규제를 바꾸고 나가는 한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지침들도 많이 있을 걸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침이나 제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업무하시다가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미래 참조각부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제도 개선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사의 그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 software.kr 그
포털입니다. 그 포털에 가면 클라우드 토론방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규제 관련되는 여러분이 발견한 규제 관련되는 뭐 이상한 점 또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클라우드 토론방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규제 개선도 하고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라우드 이용이 안 되는 이유가 클라우드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 그것이 좀 큽니다. 그래서 법이 9월 달에 시행합니다만, 시행하기 이전에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대책,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 보안 대책은 은행, 저희들이, 우리들이 금융권에서 은행을 이용을 하면서도 아무런 그 우려 없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금전적 자산을 은행에 맡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은행을 이용하듯이 나의 데이터 정보를 클라우드 시대에 맡기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보안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9월 시행 전에 이 보안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 품질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클라우드 산업협회가 중심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면 클라우드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클라우드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의 장점이나 어떤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통 강화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부처, 그다음에 민간 뭐 대학 교수님을 포함 민간 전문가 모여서 작업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정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지지가 개방, 해벽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도 역시 클라우드의 지지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클라우드 토론방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 관련 전문가 또 클라우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언제든지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저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거기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은 어찌 보면은 클라우드 이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다 크게 맥락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아마 IT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걸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번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 부문에 추진하고 있는 3.0을 실현하는데 클라우드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특히 기존의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IT 자원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을 안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쉽게 어떤 최고급의 어떤 IC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어떤 그 IT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떤 그 이 부분 대기업도 마찬가지,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클라우드 기반으로 융합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전기를 필요할 때 플러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이제는 컴퓨팅 파워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플러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개인 생활에 편리한 점이 많이 아마 발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산업 같은 경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ICT 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산업이 우리 ICT 산업의 영향도 상당히 더 크다고 봅니다. 우선 기존의 ICT 산업 안에서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 IC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또 전환시키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IT 산업이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조금 그 혁신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 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제공됨으로써 IoT와 빅데이터 같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마 출연이 되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주체들이 다 소프트웨어나 ICT 자원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소프트웨어나 ICT 자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그 니치 마켓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ICT 산업에서도 SaaS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어떤 민간이 주도돼서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우리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건두원이 바로 클라우드고 우리는 이 손오공 이게 제가 볼 땐 클라우드 전문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의봉을 휘두르는 그 많은 손오공을 만드는 게 우리가 정부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많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그런 역할을 ICT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